조윤재 주미 한국 대사가 처음으로 LA를 방문했습니다. 조윤재 대사는 어제 LA 민주평통이 주최한 한미 관계 간담회에 참석해 최근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미주 한인 사회에 주도적인 역할을 당부했습니다. 조 대사는 지난 6개월간 한반도의 평화가 무르익고 있다고 진단한 뒤 이제는 굳건한 한미 동맹 관계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이뤄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.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북핵 문제를 최우선 관리를 하겠다 해가지고 역대 대통령들보다도 훨씬 그에 대해서 우선을 가져가고 있고 한편으로 프레셔와 한편으로 또 대화의 손짓권을 조 대사는 또 한인 차세대들의 정체성 확립과 주류사회 진출을 위해 기성세대와 대사관이 함께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. 이번 간담회에는 김한중 LA 총영사와 민주평통 관계자, 그리고 토마스 하버드 전 주한미 대사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. 한편 조 대사는 경제박사 출신으로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 비서실 경제보좌관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해 11월 주미 대사로 취임했습니다.